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맥주를 한잔 하다가 이 채용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회사 되게 오랜만에 채용을 하거든요. 되게 반가운 마음에 저희 채용 사이트에 들어갔죠. LF 채용을 딱 치고 들어갔는데 제 얼굴이 대문짝 마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첫 번째로 놀람. Nope.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이 올해로 5년 차인데 이제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예전에 공채를 봤던 이야기, 제가 아무래도 그런 MD다 보니까 그런 온라인 MD에 대한 이야기, 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야기, 약간 이런 것들을 캐주얼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냥 내가 회사를 다닌 입장으로서 뭐가 좋고 뭐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8년도에 들어왔어요. 지금 2022년이니까 4년 정도 전에 들어왔고, 4년 동안 계속 이 온라인 MD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자체에 뭔가 패션학과도 없고 약간 그래서 이런 정보를 나눌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뭔가 패션에 관한 일은 하고 싶어서, 예전에는 제가 잡지사에서 디지털 에디터를 하고, 뭐 디지털 에디터라고 하면 그런 거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계정에 에디터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어떤 컨텐츠를 이제 디지털 버전으로 만들어서 옮기는 거죠. 그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는 AMD 생활을 잠깐 했고, 지금은 이제 MD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그 채용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업무가 이렇게 써있거든요. 온라인 영업, 자사물 운영, 매출, 전략 수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중요한 것으로 따지면 어차피 이 MD라는 직업 자체가 트렌드와도 되게 밀접해야 하고, 내가 만약에 의류 MD를 할 거라고 하면은 옷에 대한 관심도 진짜 많아야 되고 이런 건 맞지만, 사실 그런 관심도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숫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MD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물론 옷을 진짜 많이 보겠죠. 옷이나 혹은 그 각자가 담당한 뭐 품목들, 뭐 가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의 담당 품목들을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지만, 그거만큼 혹은 그것보다도 훨씬 많이 보는 게 사실 엑셀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되게 많이 처음에는 헤매면서 약간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MD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이 엑셀에 대한 준비를 조금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들어와서 배워도 사실 되는 거긴 한데, 들어와서 배우는 것보다는 와서 바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이 엑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숫자적인 면에 좀 능통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거를 얼마나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가격에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대충 얼만큼 팔릴 것 같아서 얼만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사실 MD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숫자에 대한 감각, 뭐 경험적이든 아니면 뭐 직관적이든 반드시 그게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약간 공채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때는 막 스터디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가 뭘 하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뭐고, 그 브랜드들의 전략은 뭐고, 이 회사에서 제일 요즘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그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뭐 어떤 회사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면접 복장에 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면접 복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전개하고 있던 저희 회사의 브랜드의 매장을 갔어요. 그 매장에서 아무래도 그래도 최종 면접이다 보니까 정장을 하나 사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장은 아니고 셋업을 입었었죠. 셋업을 입었었는데, 가서 셋업을 한 벌을 구매하고 그 매장 매니저분과 거의 한 시간 정도를 얘기했어요. 막 제가 궁금했던 거 물어보고, 이 브랜드에서는 뭐가 잘 나가냐, 요즘 뭐 이분들의 관심사는 뭐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그분한테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분도 되게 제가 뭐 이렇게 면접을 본다고 그러니까 되게 성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뭔가 이 면접 복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렇게나 입고 가 상관없어요. 뭐 자유롭게 입고 가 되고, 제 동기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지난 얘기지만 막 남자들 막 장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멋있게 온 친구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나마 약간 평범했던 것 같긴 해요. 뭔가 그리고 아무래도 패션 회사하고 자기 브랜드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 브랜드의 옷을 좀 많이 찾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스펙이란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스펙이 좋진 않습니다. 학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낮고요. 제가 학점이 3.3이었나? 3.3도 안 됐나? 학점도 낮았었고, 제가 그때 아마 입사할 당시에 영어 성적도 아마 안 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뭘 보고 뽑았나 싶긴 한데, 하여튼 뽑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요. 어쨌든 그런 뭔가 정량적인 수치들보다는 진짜 순수히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의료나 혹은 뭐 자파나 그런 것에 대한 관심, 그런 트렌드를 좀 파악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팁이 아닌 팁인데, 제가 AMD를 한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AMD라고 하면 어쨌든 그 아마 그 앞에 A가 어시스트잖아요. 그래서 MD를 되게 도와주시는 분들인 건데, MD와 되게 가깝게 지내면서 그 MD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직군이죠. 근데 그런 AMD는 보통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의 형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꼭 그런 거를 한 번쯤은 들어가서 하다못해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1년 정도 해가지고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나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부서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정규직이건 인턴이건 사실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면접에 녹일 수 있으면은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숫자를 관리하는 일. 매출이나 아니면 판매율이나 그런 식의 숫자로 된 지표를 좀 관리하는 그런 직군인데 결국에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옷이나 혹은 행사나 그런 식으로 기획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다른 유통몰들이랑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뭐 이런 제조업이 기반으로 된 유통몰의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건 것 같아요. 각 브랜드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런 브랜드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잘 팔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제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제언을 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하나의 상품이 잘 팔리게 되는 것을 보면 정말 그거는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저는 직업 만족도가 나름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옷을 많이 보고 내가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이 조금 더 팔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과 물론 고객이 입고 싶어하는 옷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제언을 해주고 그게 딱 먹혀 들어갔을 때의 약간 그 쭉 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좋지 않았나 약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짜 약간 저를 쫓아내는 no. 느낌이에요. 그런 숫자라는 게 나를 계속 쫓고 있는 느낌? 내가 약간 쫓기는 느낌? 어쨌든 뭐 그것도 나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쯤 유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회사가 압구정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좋은 점은 뭔가 되게 요즘 힙한 곳들 진짜 많잖아요. 압구정에 압구정이 살아나고 있다. 진짜 제가 그거는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살아나고 있는 압구정이 진짜 한 중앙에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밥값이 비싸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거는 진짜 자기 차인 거죠. 이 밥값이 좀 비싸더라도 뭐 내가 여기 저기서 맛있는 거 먹고 예쁜데 놀고 사람 많은데 가서 좋은 거 보면은 그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복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복지들이 되게 많아요. 현금성 복지들도 많이 있고 이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채용 홈페이지나 그런 거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직원 할인 이제 회사의 브랜드들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원 할인 같은 게 있고 뭐 그리고 압구정 분들한테 되게 유명한가 봐요. 이미 되게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뭐 이런 회사의 브랜드 샘플 세일 아니면 패밀리 세일 이런 식으로 세일을 할 때면 얼마 안 됐어요. 챔피언의 샘플 세일을 가서 막 진짜 80%까지 세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주워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요런 거 제가 마침 오늘도 샘플 세일이 있다 그래서 사왔어요. 이렇게 보면 B급이에요. 뭐 가죽이 찍힘이 있고 뭐 그래서 결국 상품으로 못 파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정가는 되게 비싸거든요. 이게 보면은 지금 리얼레더 제품이라 가지고 45만 8천 원이에요. 요거는 제가 오늘 5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특히나 요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관련도 제품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그렇고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약간 그 샘플 세일의 부작용 같은 느낌? 이거는 챔피언에서 14만 4천 원짜리를 80% 세일을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이걸 제가 지금 안 입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씨 귀찮아서 그냥 집어본 제 잘못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는 샘플 세일 가서 진짜 많이 샀거든요. 진짜 많이 샀는데 요즘엔 안 삽니다. 약간 덮어놓고 사면은 보통 후회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 브랜드, 자기 회사의 옷을 많이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회사의 옷이 점점 옷장이 많아지게 돼요. 약간 그거는 장점 아닌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어요. 그런 트렌드를 진짜 쫓아가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그런 SNS도 열심히 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도 진짜 많이 보고 지금 유행하는 옷들은 뭔지 지금 유행하는 것들은 뭔지 이렇게 좀 많이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직업이든 사실 똑같을 거예요. 자기의 일을 뭔가 계속해서 재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뭔가 되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는데 MD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적중도 있게 빡 맞췄을 때 그 희열 같은 거는 진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는 다른 콘텐츠도 막 찍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채용 사이트가 보니까 이제 D-5일이래요. 지금 기준으로 D-5면 제가 편집하고 그러면 이제 뭐 1차 서류는 끝났고 막 nope. 면접 기간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보다가 조금 뭔가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MD에 관련돼서도 앞으로 제가 그런 컨텐츠를 조금씩 찍게 되고 그럴 건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근데 오늘 컨텐츠는 도움이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옷들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유바!